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1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한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이제 쉰 다음에 2주차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자, 조철도 이제 2주차부터 예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런대로, 금요일, 토요일 날 찍어 먹을 거 좀 찍어 먹고, 그런대로 지나갔는데, 일요일 경마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메인 승부 하나 발라 먹었는데, 연타로, 과천 구경주까지 부산 5경주에 과천 9경주 두 개를 연장으로 때려 먹었으면 깔끔하게 그 역전도 한번 할 수 있고 오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그 이겼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 코차로 졌잖아요. 9경주가 10번 8번 자, 아무튼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뭐 지난 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지난주는 다 잊어버리고 자, 이제 요번 주 어떤 경주에다가 어떻게 때려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올 것인가. 때려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거 내가 지난주에 잃은 게 얼만데 내가 뭐 지난달에 잃은 게 얼만데 이런 거 따지면은 모든 노름이라는 게요. 지난 거 생각하면은 돈못 답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난 거는 이겼든 땄든 다 잊어버리고 자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또 처음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조철 스타일을 보고 계시는데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자, 이거 영상 보시면서 바로 그 아래 손가락 이렇게 위로 올린 거 있죠? 좋아요. 그다음에 옆에 종 모양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먼저 첫 승부가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2경주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2, 4, 7, 9, 10. 2, 4, 7, 9, 10.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그 다음에 10경주. 자, 이렇게 3개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마지막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대가리 놓고 후차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고 들어갈 우리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유권의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요거 2경주는 강축의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총 9마리가 좀 조촐하게 단촐하게 출주를 했는데 유현명 기수의 1번 마 영성 특급입니다. 8000만원짜리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요. 뭐, 못다리가 한 475에 480. 아주 날렵한 체구죠. 그 정도면 짱짱한 겁니다. 거기에, 능검 잘 받았는데, 데뷔전에서 시종일관 유현명이가, 정도윤이가, 1000m를 뛰면서 얘 혼자 한 1100m를 뛰었습니다.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좀 졸전을 펼쳤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 유현명이로 바꿔놓고, 유현명이 역시도 10번 게이트였는데, 자, 유현명이도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도 끈끈하게 추입으로 날라들어오면서 근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좀 주행 자세가 흔들리는 등, 망아지 특유의 그런 모습은 남아있지만, 좀 기대는 모습도 있고, 너무 상대를 좀 덜덜하게 만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더구나 직전 10월 16일 경주는
상금이 반 정도인가요? 상금이 좀 줄었던 그런 경주죠. 그래서 레이팅에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대가리를 치고도 5군으로 승군을 안 했습니다. 돈 벌었죠, 그만큼. 자, 이번 경주 알토랑 같이 또 대가리 상금. 6군 경주에서 대가리 상금 두 번을 먹고 올라가게 생겼다. 약한 상대들 만났고 1번 게이트고 자 이놈은 쌍승시까지 대가리를 노리면 되는데 자 상대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눈에 톡 들어오는 게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뭐 끈기를 좀 보여줬던 최시대 기세 6번 마 담양돌풍이라든지 능검시 뽀시기가 타고 앞선 능력도 보여주고 끈기 보여준 조인건이 같은 4번 마 캡틴걸이라든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는데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딱 숨어 있다. 이런 4번이나 6번 중에는 한 놈만 딱 받쳐놓고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조철이 볼때 최소 한 8배에서 10배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만 영성특급을 놓고 한 8배에서 10배 조철이 또 승부경주라고 불러놓은 또 배당이 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도 먹는 게 장땡이다. 자 1번만 영성특급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하나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처 자, 초구에 한방 찍어 먹고 갑니다. 예측권 10장. 자, 1번 영성특급 놓고 시원하게 한 그릇 찍어 먹고 간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로 갑니다. 자,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4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한놈 놓고, 시원하게 갖다 배당으로 지져먹는 경주입니다. 자,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산 육군 1300인데, 최근 좋은 모습을 보였던 4번마 피스백. 김명신이가 타고도, 8월 달에 3차, 직전 경주 2차, 이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6번 1300인데, 이 피스백이라는 마필이 2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은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김명신이가 이렇게 말을 잘 몰아서 그런지, 두번 모두 진짜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거리 손에 담은 10cm도 손에 안본것 같이 딱 인코스 3, 4반매, 4, 5반매 물고 직선에서 그대로 올라오면서 2착인데 거기다가 직전 10월 16일 경주는요 이 선행 가는 놈들이 쫙 일렬 종대로 일렬 횡대로 상당히 그 경합이 치열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딱 희만대하고 있다가 직선에서 딱 때리고 왔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도 그런 경주 전개가 나오겠느냐? 이번 경주 숨어 있는 마필들이 곳곳에 한 서너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착수는 5착이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 최강 손살이 있고요. 계속 착승권 안에 들면서 이제 걸음발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8번마 금화 포인트가 또 있고 김태경 기수가 직전 경기에 추입으로 날라들으면서 배당을 낼 뻔했던 마필인데 자 요거 김태경이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타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김명신이가 두번 타다가 4번 피스백 때문에 이거를 유현명이가 탔습니다.
장샷마방에서 위현명이를 태울 때는 마필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위현명이를 태우고 위현명이가 가서 타는 거지. 마필이 후덜덜하면 A급 기수들 부르기 뭐하죠? 자, 11번 마 대산갑부도 있습니다. 자, 4번 마 피스백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이런저런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이 요 중에 딸락박스 한 놈이 딱 숨어갖고 있습니다. 자, 그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후차권에 2번, 4번 뭐 이런 것들 갖다 두방 갖다 때려도 되고, 아나짜리 하나, 배당 나오는 놈 하나 놓고, 거기에 1번 마 피스백이 조철이 말씀드린 대로 직전 경주 최적 전개의 약간의 어부지리성 전개였다. 자, 이런 게 맞아떨어지면 4번만 피스백이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4번만 피스백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배당 받아먹는 것까지 해서 자, 달러박스 경주로 들어간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4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멋지게 한번 하시자고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7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5군 1200인데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2조 강영권 마방에서 3번 BK 룩스, 8번 투투 와일드싱 두 마리가 나왔는데 두 마리가 다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강영권 이래서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한번 연구도 좀 해봐야 되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페로비치로 바꾼 2번 마 에이스의 기쁨, 출시대로 바꾼 4번 마 위닝 댄서, 자, 이효식이가 대가리 까고 승군한 7번 마 금화 바니, 그다음에 항상 착승권 언저리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직전 경기 입상을 했죠. 10번 마 예사 퀸. 자, 이 3번 8번 두 마리 말고도 요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아마 이게 강영권 마방에서 신인 기수 감량 기수 태우는 8번 마 투투 와일드싱이라는 마필이 자, 직전 경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입상권을 노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투투와일드싱. 자, 얘는 3번마 BK룩스도 빠른데 요두 마리가 한 마리는 보내주고 한 마리가 따라가는 작전도 있겠지만은 두 마리가 뭐 빠킹할 일은 없겠죠. 한 집에서. 그런데 요 마필 말고도 빠른 마필이 또 있습니다. 자, 이 5번마 김동여의가 기술한 크라운 펑키라는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고, 자, 이 7번마 금화바니 같은 거, 2번마 에이스의 기쁨 같은 것도 기본 순발력이 다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 2조 강영권 마방의 작전대로 가기는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다. 자, 그렇다면은, 8번마 투투 와일드싱이 전개가 좀 꼬일 확률이 분명히 있겠다. 자, 이런 판단을 내렸고, 자, 그렇다면은 1200에 어떤 놈이 자, 선행 가는 놈들 너희들 싸워라. 나는 뒤에서 구경하고 갈란다. 딱 잡고 2, 3반매, 3, 4반매에서 잡고 직선에서 한칼 날리러 갈. 그놈이 달러박스입니다. 강영권인의 2번, 8번이 아니고 그놈이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조철의 눈에,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린 요놈,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예, 이경주 역시도 대가리 팔리는 8번마 투투 와일드싱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꺾어질 수 있겠다. 예, 8번 투투 와일드싱이 가장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놈이 분명히 꺾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또 멋지게 하나 노리고 들어가야죠. 멋지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네. 아, 여기 4경주가 아니라 이걸 안 바꿔놨네. 7경주죠.
아, 가만히 있자. 제가 이게 칠경주인데 여러분들께 뭘로 보여드렸었나요? 이거 맞죠? 칠경주. 8번마 투투 와일드싱 말고 조철이 노리는 깔라빡시 대가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셔가지고 2조 강영권인의 마필 3번마 BK 룩스하고 8번마 투투 와일드싱 두 놈이 다 빨라요. 5번마 크라운 펑키가 갖다 고춧가루 끓이면 3번 8번이 두 놈이 다 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번 경주의 핵심은 어떤 놈이 가든지 전개가 자유로운 놈, 선입 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 놈을 달라박스에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상한가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 자 무조건 조철하고 한배 타고 달라박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는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요번 9경주 자 요것도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거 오늘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는 초반 2경주 하나가 있었고 지금 4경주 7경주 9경주 3개 경주는 계속 달라박스고요. 그리고 9경주도 달라박스입니다. 자, 5번마 어플리트 0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립니다. 국산 4군 1600인데요. 레이팅 50까지. 자, 이거 어플리트 0이라는 마필이 지금 여기 12번 나온 전설의 보스라는 마필하고 1과 2분의 1 마신 차밖에 안 났습니다. 그죠? 이 전설의 보스라는 마필이 그렇게 센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하고 거의 맞다이 까면서 들어왔는데 어플리트 형이 지금 최근 2연승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얘는 이기고 올라온 놈들이 뭐 미호, 에코선, 폭풍언덕, 전설의 보스 이런 마필들입니다. 얘네들 4군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마필들인데 그냥 액면상 PDF상 대가리 2연승 때렸으니까 아 얘가 대가리 그냥 써놓는 겁니다. 오두마번 갈때 그죠? 다 5번 대가리로 하잖아요 그죠? 어플리트 형이 자 요것도 찬스입니다. 조철은 이 5번만 어플리트 형의 능력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4군 1600에서는 이거 날짜없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는요 뭐 5번 어플리트 형도 약하게 보는데 바로 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마필들이 있죠. 뭐 2번마 윈픽이라 원픽이라든지 9번마 닥터스카이라든지 닥터스카이도 직전에 임성실이가 때리고 올라왔는데 얘 기록 보세요. 1600 포화주로 해서 42초예요. 거기다 380 40초. 이런 거 진짜 별볼일 없는 그런 마필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뭐 경마가 기록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요번 구경전은 과인기로 팔리는 놈들이 많다. 인기 마필들 중에. 그래서 기본 능력에 앞서 있는 놈을 조철은 놓고 때립니다. 뭐 어플리트 형하고 들어와도 한골 하는 거고 나머지 마필하고 들어와도 분명히 한골 할수 있는 자, 조철의 달라박스 노리는 놈.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5번만 어플리트 형도, 워낙 똥편성이고 혼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안고는 가지만, 자, 요번에 5번만 어플리트 형. 분명히 부러질 수 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메모지에다 딱 써놓고, 구경주. 조철의 달라박스 네 번째 승부처인데요. 조철의 달라박스 승부. 어플리트 형. 인기 1위 맞냐? 너희들 뒤졌다. 누가요? 마사에 너희들 뒤졌다. 우리 마사에 통장에다가 빨대 꽂고 그냥 돈만 찾아오면 됩니다. 자, 요거 구경주 조철이 자신 있으니까 자, 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마지막 선두초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 별정 B형 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돈 찾아가십시오.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가 있고,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한 놈에다 딱 발라갖고 셰리패는 그런 경주입니다.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4번과 터치스타맨이죠. 터치스타맨. 이거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공백 이후에 6월 19일 경주였습니다. 조철이 월요일날 조철의 라이브 방송에서 요놈이 공백 이후에 나왔을 때 요놈 대가리다 얘기를 했더니 3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가리 때리고 대상 경주에 또 먹습니다. 얘가 농림부 장관에 먹었죠. 4번과 터치스타맨. 자, 능력상 얘는 강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경주거리도 줄었고, 비록 부담중량이 58kg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4번마 터치스타맨은 대가리 인정을 한다. 자, 요놈 놓고 20장이 들어가는데, 자, 이거 나머지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팔리는 놈들을 한번 면면히 보십시오. 자, 요거 1번마 예스 퍼펙트 58kg입니다. 그죠? 터치스타맨하고 같이 달았죠. 스피드 퓨리도 58kg입니다. 거기에 7번마 헌치 페로비치가 타고 지금 3연승 때리고 올라온 놈인데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2군 강자들입니다. 과연 승군을 해서 4연승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번, 5번, 7번 다 팔리는 놈들이죠. 자, 이거 세 마리 다 안고 가면 마건 뒤지는 거죠. 한 마리 아니면 최소 두 마리는 날려놓고 요놈들이 아닌 눈에 뻔히 보이는 얘네들 부담중량 과부담으로 저는 착승권에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조철이 눈깔에 한 놈이 W가 딱 걸렸다. 누구들 뒤졌다. 자, 4번마 터치스타맨을 놓고 조철의 찍어먹기 메인승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그냥 이거 한번 걸리면 휘파람 불고 룰루랄라 집에 가야죠. 마지막 경주 뭐 기다리면 뭐합니까? 10경주 이거 메인으로 9경주 10경주 때려 먹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부산 10경주 메인승부 4번마 터치스타맨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 그라 찍어 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제주교차는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제주교차가 오늘 대끼리 경주 점배당 경주만 두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승부로 가져갈 일이 없죠. 뭐 대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점배당에다 갖다 때려박는 거는 조철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하 뭐 한 2.5배 3배는 나와야 단통으로 갖다 쑤셔놓고 먹는 맛이 있지 뭐 1.5배 1.6배 이런 거 갖다 쑤셔놓으면 뭐 하겠어요. 예측권 뭐 2천 3천 갖다 때려놓는 거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고객 입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때리면 배당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배당으로 먹어야지. 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 자, 요거 두 승부처 모두 자 달러 박스로 들어갑니다.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의 1000m 핸디캡인데 자, 1번 탐나신비부터 10번 삼다장군까지 능력 차이가 별로 없는 아주 혼전성 접전 경주로 판이 딱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때 혼전 접전이지. 조철은 이미 판이 딱 읽혀갖고 있습니다. 아, 이 경주에서 너가 덜 팔리겠구나 하는 놈. 자, 제주 4경주 봅시다. 제주 4경주.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뭐, 7번 세종도시하고 8번 제주돌풍하고 좀 얼레벌레 좀더 팔리는 것 같은데. 7번 세종도시는 직전 경주에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였고, 8번 제주돌풍도 직전에는 이제 4등급 올라와서 경주 적응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두 마리. 그런데, 1번 마 탐나신비 같은 거는, 선행에서 선취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3번 마 흥국강타. 자, 요거 홍건이가 직전 경주 조금 야리꾸리하게 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7월 달에 휴양 갔다 와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만큼, 자, 얘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6번 마 불멸의 신화도 4kg 감량에. 자, 얘는 뭐, 강철 체력인가 봅니다. 11월 7일 날 출제해갖고 전현진이하고 4착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부담 중량 덜고, 갖다 될때 때려조진다. 물 나올 때 배져라. 자, 6번 마. 불멸의 신화도 있고, 이래저래 혼전성 경주인데. 자,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자, 고놈 놓고 아주 쌍승식까지. 제주경마는요, 선복승 같은 거 조철의 마번으로 잘 엮으면 여러분들 한골 아시는 분들 많죠. 제주경마가 조철의 예상이 짭짤하게 잘 맞습니다. 제주 4경주 딸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제주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멋진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갈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4경주보다 더 혼전으로 보이는데. 자, 이 제주 6경주가요. 축이 없습니다, 축이. 이 배당판 보면 아마 객길이가 한 10배? 객길이가 10배 갈것 같아요. 제주 6경주가. 자,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아예 보이는 게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 난다고 때리면은, 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배당이 좋은 거예요. 배당이 안만 좋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올 배당에다 갖다 때려야죠. 자, 요거 제주 6경주 오늘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인데 걸렸습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고 박성광이가 자 휴양 갔다 왔어요. 상태 좋아진 2번만 장타려. 거기에 휴양 갔다 와서 직전 경주 곧바로 들이댔던 박계영이로 바꿨던 5번마 백야행. 6번마 영상신호도 휴양 갔다 와서 한번 걸음 딱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휴양 적응하는 모습이었고. 자, 요거는 W인데 8번마 태왕건 요거 W표시 해놓으십시오. 현장에서 여러분들 요 배당 좀잘 보고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8번마 태양권이, 우리 그, 제주재란 팀에서, 아, 형님, 이거, 조교, 빵빵하게 돌려놨으니까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거 한 마리. 제 아무리 뭐, 조교가 좋다 그래도 조철은, 조철이 보는 마필 아니면, 여러분들께 아예 말도 안 꺼내죠. 추천도 안 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철은 조철의 눈깔이 또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8번마 태왕건 같은 거는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는 마필이고,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저거 참고로 WTO에 하나 해놓으시고, 기복은 있지만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10번만 판치. 그죠? 그 다음에, 직전 경제, 직전 8월 6일 날 졸전을 한번 펼치고 장우성인가. 직전에 또 능력 보이면서 대가리 깠죠. 12번만. 신의 용병. 자, 이런 마필들이 어떤 놈이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이 중에서는 두 마리 정도는 잘라버려야 될 인기 마필이 있고, 자, 조철이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될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 있기 때문에, 눈딱 감고, 자, 이번에는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제주 육경주는 배당이 좀 나온다 그러더라. 조철이 문자나 ARS 듣는데, 배당판 딱 보니까 엄한 거 뭐, 느닷없이 뭐, 50배, 70배 뭐, 이런 거에다가 때리라 그래. 아,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배당이 나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판 보지 말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 육경주, 혼전경주. 하지만 조철의 눈에는 혼전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제주 육경주 꼭 적중으로 찾아뵐 테니까,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부산 제주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징검다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한구라의 행운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부산 이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죠. 시작부터 한번 때려 먹을게요. 2, 4, 7, 9, 10. 2, 4, 7, 9, 10. 제주교차 4경주,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그다음에 제주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이제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시청 다 하셨는데, 처음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13일 금요 경마 징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